그냥 피아노 연주곡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누나가 이제 한국의 트로트 하지만 피아노 정말 잘 쳐요. 네. 혹시 네. 제가 이 잠깐 들려주고서 이거 맞춰서 한번 칠 수 있나? 이 제가 진짜 안 보여드렸어요. 한 번도 지금 잠깐 할 수 있는 건데 만약 예를 들어서 눈 감고 자 제가 한번 라. 오 바로 나오는구나. 몇 개까지 돼요? 두 개? 세 개? 네 개? 도 있어. 오. 오, 네, 아, 여기 있으면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한번 들려드리고서 누나 한번 맞춰보세요. 절대음감 테스트인가요? 절대음감 테스트. 테스트. 합격하면은 이제. 보시나요? 파리바게트 저기 상품권. 제가 들려드릴게요. 주니의 고메타. 아직 치지 마세요, 아직 치지 마세요. 자, 멜로디까지 치셔야 됩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하는데 누나 스타일로 한번 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누나는 지금 피아노 피아니스트가 아닙니다. 아, 괜찮아요. 기억력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저 기억력이 진짜 나빠가지고 제가 작곡을 해도 항상 녹음 것도 모르고. 근데 어떻게 기억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패턴이 있어서. 아 쉽다. 그나마. 이건 쉽다. 쉽지 않아. 자 그러면 다음 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혹시 빅토르 소이 알아요? 몰라요. 키노라. 이건 좀 어려울 텐데. 키노의 중학생.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코드가 안 들려 일단. 너무 어렵죠?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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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후렴이. 피아노 진짜 아, 잘 치는 거 잘 치는 건데 음감 되게 좋네요. 네 제가 그 뭐예요? 레플레. 아 저도 안 보고 쳤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 기술은 또 약하시는구나. 네. 약하신데 아 약하시는 건 아니지. 어렵네요. 이 패턴이 있던데. 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 디마시 디마시의 Your Love 잠깐 어디 구간 튼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는 피아노 연주곡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자, 제 노래였습니다.